통통하고 반지르르 하다. 무슨 소리 나는데? 뼈가 있다. 이제 여기가 되게 유명한 장어 요리집이래. 한번 가보자. 디 안타라 양 이니 하나요? 헬로 사야 진상 뾰로롱 뾰로롱 사야 많은 우리 구루구루 인도네시아들이 수라바야에 오면 이 장어 요리를 먹어봐야 된다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난 좀 의외였어. 수라바야에서 장어 요리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있나? 장어가 좀 많이 나는가 보다. 많이 잡히는 데가 있는가 보다. 한국에서는 장어가 가격이 진짜 비싸잖아. 진짜? 큰맘 먹고 먹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가격이 한 3,000원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 밖에 안 싸고? 그치,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었어. 대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너무 궁금해. 간다. 하나씩. 아, 이게 있어야지. 다음 끄망이. 이거 뭐야? 고추이파리 같다. 인도네시아 약간 뭐 튀김 요리나 이런 거 먹을 때 이거 꼭 나오거든? 이 향이 있나? 향이? 응. 나는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 아! 엄마는 좋아해. 전에도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맞기만 해도 냄새 엄청 나. 난 이게 되게 특이한 향기가 나서 좋거든. 아우, 엄마는 아닌데. 이것만 먹으면 좀 그럴 수 있어. 근데 고기나 아니면 튀김이랑 같이 먹으면 입안이 완전 개운해. 아이, 엄마는. 혼자서 보통 못 했어. 이게 다 나온 거야? 먹고 부족한 거 스트레스. 아니, 나는 장어다 그래서 이따만의 장어가 누워서 나올 줄 알았더니 내가 세 가지 종류를 시켰거든? 블루델레, 그리고 이거는 비아사, 이거는 끓인. 이게 제일 마르고 딱딱한 거고 이게 제일 클래식한 거. 그리고 이거는 약간 소스랑 같이 해가지고 살짝 촉촉하게 한 거라고 하더라고. 이게 제일 대표 메뉴래. 네 대표 메뉴 네가 먹어봐. 그래. 미식가. 준수가 딱딱한 거. 엄마 보통. 나 보통. 산발은 모두 매운 산발로 시켰습니다. 촉촉한 장어 위에 마늘 튀김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커피츠 같이 올라가 있는데? 이니 블루 스크림. 이니 산발 엘레. 그냥 이니 블루 비아사. 빡빡한 거 아니야? 보기만 해도 그냥 아예 산발이랑 버무려가지고 엄청 매워 보이는데. 종류별로 하나씩 엄마 맛을 보고 싶다. 하나씩 맛을 보자. 먼저 이거 가장 대표 메뉴 엘레. 아~ 젖은 거라고 해서 장어를 그렇게 즐겨 먹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마른 게 더 입에 맞을 것 같거든?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 오, 촉촉해. 자. 오, 통통하고 반지르르 하다. 뭐 어떤 소리 나는데? 뼈가 있다. 뼈가 좀 세. 웬만한 거라도 넘어가고. 뼈가 좀 나와. 근데 이제 후기 중에서도 그거 봤어. 뼈가 씹히는 게 있고 안 씹히는 게 있다라는 그 후기를 본 적이 있거든. 아, 신발 엄청 매운데? 어떡해. 엄마 입은 저한테 누르는데 좀 맵겠다. 엄마가 우리 한국에서 먹던 짱어하고는 진짜? 우리 한국에서는 뼈를 싹 발라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삶아 구워서 먹잖아. 삶아 이렇게 두툼하게서 구워서 먹던가? 푹 삶아가지고 뼈를 싹 추려내고 살을 다 으깨가지고 거기에 막 야채를 넣어서 푹 탕을 끓여서 먹던가. 요게 최고로 많은 그 주 메뉴거든. 근데 오늘은 흔히 뺐지. 일단 맛은 괜찮아. 먹어봐봐 이제. 근데 나는 이 마늘이 있잖아. 마늘이 좀 궁금하네. 마늘을 이렇게 왜 껍질째 줬었을까? 마늘을 이렇게 껍질째 줬어. 껍질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나?
아니야, 껍질째 먹는 거 아닐까? 무슨 마늘을 껍질째 먹니? 아, 먹기 좋게 이렇게 다 깨서 주셨구나. 마른 게 아무래도 뼈가 뼈도 오독오독 씹어먹기 좋은 거야. 뼈도 오독오독 씹어먹으면 돼. 척추가 보여. 소리 좀 들어봐. 인도네시아에서는 근데 막 그 장어를 이렇게 바싹 튀겨서 자주 먹더라고. 한국이랑 장어를 먹는 방법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얘는 튀겼는데도 뼈가 엄청 센데? 씻자마자 이에 뼈가 다 꼈어. 엄마도 딱딱한 거 한번 먹어볼게. 근데 이 뼈를 다 발라내고 먹으라고 준 건 아닐 것 같거든? 근데 안 발라내고 먹기에도 너무 좀 뼈가 없지? 우리나라에 가면 뼈를 싹 발라가지고 살만 따로 주고 어떤 식당에는 뼈만 튀겨갖고 주거든? 그건 완전 튀겨갖고 뼈가 바삭바삭 바삭처럼 깨진단 말이야. 근데 얘는 뼈가 너무 억세다. 다음에 시킬 때는 이거 크림 스칼리. 크림 스칼리. 그게 제일 맛있겠다. 우리 드림 맛에는 그게 제일 맛있을 것 같다. 나 지금 미리 하나 시키자. 이거 양이 너무 적다. 일단 이거 회딱 먹고 빨리 크림 스칼리로 시켜보자. 뼈가 없앤 것 빼고는 산발이랑 이 부드러운 장어 살 조합이 되게 좋은데? 맛은 있는데. 맛은 있어. 뼈 때문에 그 맛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먹는 장어보다는 크기가 훨씬 작다, 그치? 근데 이거 바싹 튀기면 진짜 맛있겠다. 하지만 역시 뼈를 넘기기 정말 어렵고 뼈를 안 먹는 건데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야, 씹히는 거는 그냥 넘기고 가는 거는 먹고 정말 안 씹히는 거는 뱉어내면 돼. 근데 맛은 있는데?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뼈가 좀 강해. 뼈가 좀 많이 강하네. 잘못하면 이빨 깨질 것 같아. 어딘 걸 힘줘봐야죠. 중간중간에 되게 크게 다져진, 크게 깨져있는 마늘 있지. 이건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 산발도 매콤해서 그런지. 비린내는 안 나. 진짜 이거 뼈만 아니면 진짜 맛있겠다. 아, 뼈 때문에 맛에 집중을 하기가 좀 어려워. 매워. 맛있어. 같이 먹어봐. 와, 제대로 한 입. 조심해야 돼. 잇몸에 긁히지 않게. 꼭꼭 씹어라, 꼭꼭 씹어라. 먹을수록 좀 적응되지 않아? 처음엔 좀 깜짝 놀랐거든. 우리가 평소에 먹는 장어랑 되게 식감이 다르잖아. 아, 맵다. 처음에 씹을 때 뼈가 엄청 강해. 근데 계속 씹다 보면 뼈가 저절로 어디로 넘어가. 원래 뼈째 먹는 생선이 좋거든. 아, 매콤하니 좋다. 너무 맛있다. 한 번만 이거 같이 씹으면서 먹어. 안 해. 그렇게 먹으면 맛없어. 하나 음식이랑 밥이랑 같이 씹어봐. 그렇게 세지 않아. 같이 씹으면 향긋하게 느껴지지. 봐봐, 원래도 비린맛이 안 나긴 한데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이 풍부해져. 조심해야 돼. 집중해서 씹어야 돼. 아, 매워. 뭐 먹어야 돼? 마늘 하나 빌려줄래? 자꾸 야금야금 내 거 맛있는 거 빼가시네? 마늘 향이 되게 좋다. 향이 되게 풍부하게 배어있어. 벌써 다 먹었어? 제일 꼬들꼬들한 거 하나 더 시켜라. 뼈는 없애도 이 바삭, 젖은, 촉촉한 장어는 살 부분은 진짜 입에서 녹아내릴 듯이 부드러워. 벌써 너무 빨리 다 먹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비아사가 튀긴 것보다 확실히 더 뼈가 없애네. 개인적으로는 나도 크림 스칼리가 제일 입에 잘 맞을 것 같아. 꼬들꼬들한 게 더 나은 것 같아.
장어 먹으면서 이렇게 오독오독 소리 들을 줄 몰랐네. 엄마가 전혀 상상했던 장어가 아니야. 한국의 장어만 생각하거든. 마늘이 진짜 맛있다. 맞아. 산발이랑 마늘 비벼진 것만 먹어도 그냥 엄청 맛있어. 봐봐, 이게 뚝딱이다 이거. 나는 이거 밥도둑 메뉴야, 완전 알지? 뭐 배가 뻐시니 목에 넘어가니 안 넘어가니 해도 다 먹었다. 아우! 향긋한 마늘에다가 이파리 올려가지고. 와우! 거의 고수급이구만, 고수급. 유난히 한국 사람은 향긋한 이런 야채들 못 먹는 사람이 많다? 기대된다. 그게 제일 맛있을 것 같다, 크림 스칼리. 빨리 주세요! 왜? 왜 사람들도 다 씹어 먹겠지? 나중에 알고 보면 댓글에 막 아니야, 그거 아니야, 뼈까지 먹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 달리는 거 아니야?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왔다, 왔다! 먹어보자. 와, 근데 얘도 척추가 너무 잘 보이는데? 오, 진짜 좀 시선을 강탈한다. 마늘 여기 살 껴야 돼. 척추 3번 뼈, 5번 뼈. 말이 없지 왜? 우리도 먹어보자. 보기엔 얘가 확실히 더 바삭해 보여. 훨씬 더 바삭하거든? 근데 그 뼈의 존재감. 마디마디는 느껴져. 엄청 맛있어. 막 바삭바삭한 게 치킨 먹는 기분이야. 근데 뼈는 조심해야 돼 확실히. 그래도 얘가 먹기 훨씬 편하다. 와, 고소해. 완전 고소해. 뼈도 더 잘 바삭인다. 여기 오면 나는 이거 시켜 먹어야 되겠다. 그치? 맞아, 맞아. 맛있어. 와, 바삭바삭 맛있다. 엄청 맛있어. 우리 양은 진짜 적다. 두세 번 먹으면 끝이야. 하나 더 시켰어야 됐어. 인서가 밥 먹는 속도가 다시 빨라졌어. 양이 좀 적어가지고 인당 두 그릇 먹어도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금방 딱이야. 3분 만에 다 먹은 것 같아. 3분 만에. 맛있다 야. 맛나다. 한 톨도 남김없이. 마지막 한 입을 저렇게 높게 쌓아서 산인 줄 알았어. 와. 오. 남자다잉. 솔직히 말하면 난 개인적으로 장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바싹 튀긴 장어를 매콤한 산발이랑 이 마늘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나는 내가 이때까지 장어 요리 먹어본 것 중에 지금 제일 맛있게 먹은 것 같아. 별점 5점 맞죠? 몇 점? 4점. 맛은 5점. 근데 뼈 때문에 좀 놀랬어. 맛은 5점이야. 근데 양이 좀 적다. 맞아. 나도 좀 아쉬운 게 양. 난 4.5. 나도 4.5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빼고는 난 너무 맛있게 먹었어. 난 양이랑 척추. 한국인들한테는 이렇게 뼈랑 같이 먹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이걸 먹고 나니까 오히려 식욕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 매콤하게 먹고 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추천해준 집들은 역시 실패하지 않는군요. 다음번에 우리 선생님들이 추천해준 집은 또 어떤 맛인지 있을지 점점 더 기대가 되네. 점점 더. 나칼라볼트 히데아리미 쌈파이리시디아. 안녕. 누가 이거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거? 안녕하세요. 아니, 길을 가다 갑자기 삼국이 현지에, 현지에 왔으면 이런 거 참 있었어. 이때까지도 다 흥신흥신 먹은 거고. 방금 밥 먹고 또 저거를 사다니. 믿을 수가 없다. 국물이 없는 줄 알았거든? 밥물까지 있네. 박도야, 박도, 이거.
밥 먹고 나오면서 이걸 사다니. 왜? 뭘부터 먹어볼까? 나 면 한번 먹어볼래. 이게 무슨 맛일까? 아, 케첩을 넣어가지고. 근데 맛있다. 이거 뭘까? 두부인가? 유부네. 안에 쫀득한 게 들어있지. 밥을 먹고 났는데도 또 왜 이게 땡기지? 아까 바삭바삭 튀김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눅눅해졌네. 내가 좋아하는 거다. 쫀득쫀득. 아, 밥 먹기 밥은 먹었는데 하기 잘했다 야. 준수야 먹어봐봐. 이거 맛있다 완전. 완전 맛있는데. 나 밥 먹은 사람 맞아? 그니까.